리퍼는 오리 리퍼예요. 메일이 아니라 오리 리퍼도 마찬가지 볼 수가 있죠. git 에서 로그 마스터와 센트럴 마스터. 센트럴 마스터에는 있지만 나한테는 없는 거. 요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왜 아무것도 안 나타나냐 하니까 아직 서버 오리진의 센트럴이죠. 지금 우리는 센트럴 이름 붙여놨습니다. 센트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일단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나의 마스터와 센트럴 사이의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그게 하는 게 패치입니다. 먼저 패치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git 패치에서 센트럴이죠. 센트럴. 센트럴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센트럴 마스터 이렇게 다시 순서가 딱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센트럴 마스터와 나의 마스터 사이의 차이점. 그죠? 요게 git log master, central master, master. 요거예요. add css style for headings and link. 이게 오리진에 추가됐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반대도 가능하죠. 반대, 나한테는 있지만은 central master에는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있지만 central master에 없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git log central master, 똥똥 master. 뒤에서 앞에 있는 걸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있지만 센트럴 마스터에는 없는 거는 없고, 그죠? 센트럴 마스터에는 있지만 나한테 없는 거는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멀지를 시켜야 되겠죠. 멀지에서 얘를 여기를 올리면 될거 아니에요. 멀지, 브랜치, 요거 지우고, 예스, 멀지. 네. 그러면은 이제 나도 오리진에 동기화되었고, 메어리도 동기화되었고, 나의 것과 메어리의 것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메리예요. 메리고, 그리고 요건 내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센트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 요게 두 번째 방식이에요.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세 번째 방식. 디스트리뷰티드 워크플로우도 있어요. 세 번째 방식을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